동물병원의 평화로운 순간은 찰나입니다. 애기 출혈이 많거나 뭐 호흡이 이상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어저께부터 대변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강아지. 어디가 아픈 걸까요? 목욕시키다가 엉덩이에 뭐가 삐죽하게 있어가지고 무지하고 이렇게 빼려고 그런데 안 빠져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엑스레이 검사랑 그리고 초음파 검사 그리고 CT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항문 쪽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설아. 잠깐 대기해주세요. 얘는 설이라고요. 지금 설아랑 같은 형제예요. 둘이 같이 구조한 애예요. 혼자 남겨진 게 불안한 모습입니다. 시골 마을에 개들이 좀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막 자기네끼리 돌아다니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개장사가 뭐 개장수가 잡아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는데 음식과 물까지 모두 한 추운 겨울 인적 드문 곳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녀석들 주인한테 설득을 해서 강아지를 인계 받아서 데려가 왔어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정밀 초음파 검사로 뱃속의 이물질부터 확인해 봅니다. 뇌과랑 상의 한번 해봐야 되겠네. 결장이 가늘이 커 찍어 봐도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설아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바이탈 괜찮아요? 바이탈 체온이 좀 체온이 좀 높고 근데 혈액 검사는 지금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외관상 보이는 거. 외관상 보이는 건 괜찮아요. 뭐, 네. 뭔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이 바늘이 여기 오줌 나오는 요관을 찌른 것 같습니다. 현재 벌써. 바늘이요? 뭐 좀 심각한 거예요? 그 낚싯바늘 그 뱃속에 있는 강아지 환자인데 초음파 검사 해보니까 낚싯바늘이 이제 일단 장은 뚫고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뚫고 나온 낚싯바늘이 그 요관, 그러니까 오줌 내려오는 관이죠, 방화 쪽으로. 거기도 손상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여요. 저 작은 몸속에 낚싯바늘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낚싯바늘이 직장까지 그러니까 직장에 걸려 있는 상태로 그다음에 외관상 명확하게 내원하는 사례를 사실 본 기억은 없고요. 상당히 큰 물고기를 잡는 낚싯바늘이었었고 그다음에 위치가 뭐 직장 끝에 걸려 있었으니까 사실 이게 입으로 먹어서 내려가가지고 직장까지 가서 딱 걸렸을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뭐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심을 하는데